황금색에 빛나는 털.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너무 귀엽고 이쁘죠. 하지만 포카스판 일이 악마입니다. 한번 화나면 악마로 돌변한다는 녀석. 이리 나와. 어, 깜짝이야. 눈치가 갑이죠. 완전 갑이죠. 가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갑질 끝판왕 뭉치.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냉혈한 뭉치의 살벌한 일상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컴온. 안녕하세요. 뭉치 단지 보호자 김명화입니다. 네, 뭉치 단지 보호자 조기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카스파니엘이 4대 악마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고를 좀 많이 칠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사고 뭉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름을 짓고 나니까 더 사고 치고 그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아니 얼마나 사고를 치길래 사고 뭉치인지 본격적으로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소파 밑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덩치 큰 뭉치가 들어갔을 리는 없고 도대체 뭐죠? 그 정체는 바로 꼬물이들이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모두 7마리나 되는 아가들도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근데 이 녀석들은 다 누구죠? 단지 새끼요. 단지가 낳은 아기들이요. 아, 뭉치랑 단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생후 2개월 된 새끼 강아지들. 녀석들 이름은 뭔가요? 그냥 안경을 끼고 있어서 부엉이 그냥 1, 2, 3로 다 지어놨어요. 예? 눈에다 동그랗게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하나같이 부엉이와 쏙 매닮았는데요.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엉이 세븐이에요. 여러분, 요즘 날도 춥고 많이 힘드시죠? 여기서 잠깐 본격 힐링 타임 스타트. 심쿵. 심장 폭행 당했어요. 사랑스러운 7 꼬물이들까지 다복해 보이는 뭉치 가족. 아직까지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데요. 잠시 후 단지가 배가 고픈지 식탁 위 간식을 낚아챕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부엉이들도 달려들어 정신없이 먹방을 찍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뭉치. 뭐가 그리 못마땅한 건지 험상궂은 얼굴로 위협하는 녀석. 그 모습에 단지는 벌써 얼음이 됐습니다. 안 돼. 와, 뭉치 저거 인상 좀 보세요, 저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부엉이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요. 뭉치. 안 돼, 안 돼, 안 돼. 아가 먹는 거야, 안 돼. 하면 안 돼. 안 돼. 급기야 순식간에 새끼들이 먹던 간식에 달려드는 뭉치. 단지와 새끼들을 몰아낸 후에도 계속 화를 누그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이 부엉이들이 잔뜩 겁먹었네요. 뭉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니, 왜 새끼들 간식까지 털려고 그러니. 올라가세요. 가, 올라가 줄게. 맘마 줄게, 올라가. 결국 간식을 차지하고 나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뭉치. 지가. 그 아가 거야, 아가. 이리 줘. 아가 거야. 주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아이들이 먹던 것까지 뺐다니 정말 매정한 아빠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냥 둬요. 만지지를 못하니까. 뺏지를 못해요. 왜요? 물어요, 저. 제가 물려요. 못 뺏어요. 지금도 가면은 주자, 엄마 줘. 이게 오늘은 달라들어서 물어요. 이게 전혀 손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뺏은 걸 다시 뺏으려고 하면 사정없이 문다는 뭉치. 이럴 땐 아무도 못 말린다는데요.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모든 물건은 자기 거고. 그 누가 뭘 만지면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으르렁거리고. 저 한 열 번도 넘게 물린 것 같아요. 발도 물어갖고 여기 막 발도 여기도 물어가지고. 심지어는 발가락처럼 물려가지고 째져가지고 꼬매기도 하고. 어? 뭉치가 갑이죠. 완전 갑이죠. 자기가 꽂히는 물건 앞에선 보호자든 자기 가족이든 모두가 척. 욕심이 아주 하늘을 찔러 행패가 말도 못한다는데요. 자기가 찜한 것에 관심만 보여도 자식이고 뭐고 인정 사정 없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녀석. 아기들 겁먹고 숨는 거 보세요. 아우 안쓰러워. 아우 어디 그뿐입니까. 보호자에게도 거침이 없는데요. 오마이갓 뭉치야, 너 무슨 폭군이니? 정말 포약하네요. 한바탕 식사 소동이 끝난 후 배불러서 기분 좋은지 뭉치는 소파 위에서 뒹굴뒹굴. 덕분에 부엉이들도 릴렉스, 마음 편히 노는 모습인데요. 아홉 마리의 반려견들을 돌보랴 하루 24시간도 모자란 보호자도 녀석들에게 신경을 잠시 끄고 밀린 집안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뭉치야, 늘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항상 일해주지 않을래? 부엉이들도 아빠 뭉치가 한결 편안해졌는지 모처럼 재롱을 피워보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부엉이 한 마리를 공격하는 뭉치!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 왜 자꾸 물어? 애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유, 그나저나 물린 부엉이는 괜찮은가요? 어떠네? 이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물었어? 다쳤나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유,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괜찮아? 그런데 자기 자식을 가차없이 물기까지 하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기 자식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예, 네, 전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공간이 자기 공간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손님인 거예요. 아기들마저도. 신경에 거슬렸다 하면 자식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는 뭉치. 뭉치의 이런 공격성은 새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일곱 마리나 되는 철부지 부엉이들 때문에 혹시 남모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실외 활동에 더욱 신경 써주고 있다고 합니다. 뭉치의 최애 활동은 바로 공놀이. 아버님, 왕년에 볼 좀 차셨나 봐요. 공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손흥민, 이강인도 나를 먹을 수 없지. 야! 뭉치도 정말 신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빠 보호자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뭉치.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안 돼. 축구공에 발을 대려하자 또다시 으르렁거리는데요. 뭐가 그리 기분 나빴던 건지 단지에게까지 거칠게 대하는 녀석. 뭉치야, 그렇게 무례한 건 반칙이야. 제작진이 함께 놀아주려고 해도 거부. 설마 또 욕심발동? 축구공을 독차지하려는 건가요? 뭉치야,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랑 같이. 오 마이 갓. 야! 그저 같이 놀자고 했을 뿐인데. 안 된다 그랬지? 저리 가. 저리 가. 이리 와. 뭉치. 저렇게 물어요. 저러니까. 저러니까 같이 놀지를 못해. 저 물고 숨어요, 저렇게. 뭉치,
어디? 아이고, 저 욕심쟁이 뭉치를 어쩌면 좋을까요? 물건에 집착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집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단지하고 어느 정도는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고쳐지면 좋겠고요. 개과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예요. 개과천선. 설세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뭉치가 가장 집착을 보였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인형이었는데요. 바닥에 떨어져 있기만 해도 바로 달려와 소유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해볼 텐데요. 실전처럼 인형으로 도전해볼까요? 기다려, 뭉치 앉아. 어머니 마음 급해지셨어요. 평온하게. 앉아, 기다려. 네. 앉아. 그렇죠, 기다려. 기다려. 뒤로 가셔서. 장난감 내려놓고. 과연 뭉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꽤 오랜 시간 미동도 없이 기다리는 뭉치. 다시 회수하시고 옳지 하면서. 옳지. 네, 그렇죠. 야, 뭉치야 잘했어. 앉아. 기다려. 이번엔 또 다른 인형으로 시도해보는데요. 이야, unbelievable. 네, 좋아요. 네. 이거를 이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아, 네네네. 네. 사람이 드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거부감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격성 보이지 않아도 저거 먹을 수 있잖아요. 저거 가질 수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굳이 공격성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때 보호자가 인형을 건들자 곧바로 인형을 지키려 드는 뭉치. 자, 이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회수를 해야 되면 꼭 회수를 안 해도 되는데 꼭 회수를 해야 되면 이걸로 막으시면 돼요. 하지만 설쌤이 회수하려 하자 더욱 격렬하게 인형을 지키려는 녀석. 점점 흥분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이때 인형을 몸 뒤로 빼는 설 전문가. 뭉치는 이제야 조금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뭉치, 앉아. 이제 다시 제정신 돌아왔어요. 기다려. 이성을 되찾자 다시 얌전해진 뭉치. 옳지. 이런 게 돼야 돼요. 네. 뺏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안전하게 뺏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뺏겼을 때 다시 나한테 금방 온다라는 인식도 생겨야 돼요. 아, 쌤 멋있긴 한데 방금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소유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은 내 거가 아니면 안 지켜요. 우리 거는 제가 계속 뒤로 빼죠. 네. 이게 내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막죠. 너가 못 가는 곳에 있는 내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사실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굳이 이거를 가지고 놀 때는 뺏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땐 그냥 두시면 되는데 예. 혹시라도 아까 우리 비포 영상에서 봤을 때 간식 주머니를 가지고 훔쳐갔다거나 비닐을 가지고 훔쳐갔다거나 예, 예. 먹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훔쳐갔을 때는 이런 도구를 아, 네네. 네,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이거 몇 번만 연습을 하면 이런 것들도 역시나 인형에 관심을 보이는 뭉치. 도구에 가로막혔지만 인형에게 다가갈 기회를 엿보는 것 같은데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좀 기다릴 거야. 우리가 아까 앉아랑 기다려를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배웠던 행동들을 할 거예요. 과연 뭉치의 선택은? 기다려.
야, 금세 규칙을 깨달은 것 같죠? 옳지. 물건을 보호자 뒤에 놓고 보호자의 물건임을 인식시킨 후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